날씨가 추워서 다 얼었네. 큰일 났네. 수돗물도 다 얼었네. 이거 정한수 물 떠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이거 얼었어요, 다. 정한수 물을 떠놓으려면 수돗물을 녹여야 되겠는데. 정한수 물을 떠놓으세요? 네, 매일 떠놉니다. 절 아는 분들이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잘해달라고 매일 정한수를 떠놉니다. 이게 물이 안 나오니 이게 누가 물 껐어? 아이고, 끈 사람이 있긴 있구나. 아이고, 끄면 안 돼요. 이건 자연에서 그냥 그 수압으로 내려오는 거라. 어제 그 촬영하다가 모르고 저기가 좀 시끄러워서 껐었는데. 아, 그렇게 바로 얼지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그랬었구나. 오디오 감독이라 소리에 민감해서 예 그랬나 봐요. 예. 일단 집 위쪽에 있는 수원지로 가서 방법을 찾아보는데. 아유, 완전히 얼었구나. 얼었네.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. 뭐지?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, 이거를 아예 갈아버리시게요? 지금 뭐 놓칠 수가 있어요? 또 껴주셔야 돼. 네. 내릴게요. 야, 호수도 얼어서 안 펴지네. 갑니다. 네. 어느 정도? 끝까지. 끝까지? 딱 닿는 데까지. 호수만 갈아끼면 되는 거예요. 이 안에서는 또 안 얼었나? 이 안에... 그 안에는 안 얼어, 샘이니까. 아, 괜찮아요. 네. 항상 이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, 얼 때마다. 아니요, 물이 웬만하면 안 얼어요. 아... 근데 이게 어제 저 범인이, 잠근 범인이 있어가지고. 아, 물을 누가 잠갔어요? 네네. 완전 가시방석이겠다. 자, 일단 호수를 녹일 날씨는 아니니까 새 걸로 교체해서 가보는데요. 뜨거운 물을 네. 여기서 이렇게 한 주전자를 부어서 다시 오버시켜서 거꾸로 나와야 따라서 오버돼서 내려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.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갑시다. 예, 예, 예. 들어갑시다. 예.